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리공구입니다. 공구 박스 세트 하면 양대산맥이 있죠. 디월트 터프박스 세트, 그리고 미러키 팩아웃 3종 세트, 이렇게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두 제품 다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은 제품들인데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디월트 터프 시스템 3종 세트는 약 20만원 중후반대에 유통이 되고 있고, 미러키 팩아웃 3종 세트는 약 50만원 초반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공구함 세트 하나만 있다면 현장을 옮겨가면서 작업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구매가 망설여지는 건 당연한 거죠. 진짜 금액 만만치 않죠.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해볼 사타 터프박스 이동식 3단 공구함 세트 또한 쉽지 않은 가격, 약 3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월트 터프박스보단 조금 더 비싸지만 미러키 팩아웃 세트보단 저렴한 포지션의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 사타 터프박스 세트는 타사 대비 가격대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튼튼함은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튼튼한 9인치 바퀴가 달려있어 기동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방수, 방진까지 되는 사타 터프박스의 규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타 터프박스 세트는 20리터, 40리터, 65리터의 제품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메이커처럼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20리터 사타 터프박스는 585에 410에 170ml이고 무게는 4.3kg이에요 내부에는 부속함이 위치하여 있고 공구들을 쉽게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 20리터 터프박스엔 상단에 손잡이가 있고 옆면에도 손잡이 대용할 홈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상당히 편해요. 40리터인 경우는 손잡이가 한 개 더 있는데요, 기본 손잡이가 달려있고 그리고 옆쪽도 동일하게 홈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상단에도 손잡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한 자리에서 작업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공구 세트 그대로 이동을 해야 다음 장소에서 바로바로 일할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공구장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들고 가면 공구 다 쓰러지겠죠. 그 경우 이렇게 들고 이동하거나 장소가 협소한 경우는 한 손으로 들고 이동해도 되겠죠. 이 40리터의 터프박스는 585에 410에 284mm이고 무게는 5.3kg이에요 내부는 공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0리터와 동일하게 각종 전동공구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65리터 사타 터프박스는 585에 410에 716mm이고 무게는 10.2kg이에요 다른 터프박스와는 다르게 9인치 바퀴가 달려있고 끌고 다니기 편하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3가지의 제품을 조립을 하게 되면 585에 410에 높이 1150mm예요 그리고 무게는 약 20kg이기 때문에 저같은 남성은 손쉽게 들겠지만 9인치 바퀴가 달려있어서 여성분들도 손쉽게 자 끌고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사타 터프박스는 무조건 세트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타사와 동일하게 하나하나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스펙의 사이즈만 구매하셔서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m 2개 혹은 20리터 3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터프박스는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끼고 빼는 게 가능한데요, 낄 때는 그냥 홈에 맞춰 밀어 끼시면 되고 빼실 때는 손잡이 밑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살짝 빼주시면 상당히 간단하게 분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약간 섬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그러는데요, 사타 터프박스에는 네임택이 있어요. 이 네임택에다가는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를 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공구에 이름을 넣어서 쓸 수도 있고 내 거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텀블박스에는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방수 등급은 IP65예요. 이 정도 등급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보자면 CCTV, 산업용 기기, 조명 같은 것을 IP65 등급을 매기거든요. 이 제품이 그 정도의 스펙을 자랑한다는 거죠. 먼지 침투에 대해서는 완벽히 보호가 되고 저압 물 분사에 대해선 완전 방수가 된다는 건데 비가 오거나 제품이 물에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엔 강도 테스트를 해볼 차례인데요. 이 상판 하나가 115kg을 견딘다 그러는데 사람이 올라가도 일단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제품을 부실 겁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서 점프 한번 뛰어보고 극한 테스트 해볼까요? 이 부셔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직까진 상당히 멀쩡해요. 이 안에 보시면 고무 패킹이 있거든요. 이 고무 패킹으로 인해서 충격이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얘가 떨어졌거든요. 이 상판이 떨어졌는데 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푸시러 레고. 레고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약 3회나 부피해서 던지면 멀쩡할까요?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는데 멀쩡해야겠죠?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힘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추우면 아무래도 공구 함도 얼다 보니까 약해지지 않을까요? 자, 3회다! 와, 이거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둔탁한데요? 일단 깨진 데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눈 여기에 딱 떨어졌네. 여기에 떨어진 흔적이 있는데 깨지진 않았어요. 좀 더 하드하게 1층 높이에서 밖으로 던져볼게요. 분명히 던지면은 깨질 거예요. 근데 깨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모서리로 제대로 떨어졌다. 100% 깨졌다, 저건. 지금 보시면은 아, 이 상판이 깨졌네. 지금 여기가 깨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3층에서 다시 던져볼게요. 안전을 유의해서 뒤쪽에서 3, 2, 1, 펀지. 제 행복을 찾아갑니다. 박살. 제가 생각한 거는 완전 다 분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상판 이 정도 박살이 났고요. 바닥은 뜰 수 없게 굉장히 멋있게 톱니 모양으로 박살이 났어요. 와, 완전 개박살이 났죠. 근데 여기는 멀쩡하네요.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멀쩡하네요. 이 정도면은 튼튼한 거 합격인가요? 이거는 멀쩡해서 쓸 수 있겠네. 삼각 공구함의 명복을 빕니다. 사타 터프 공구함이 강한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 덧붙이고 싶어요. 몇 번 칠까? 일단 쳐볼게요. 우와, 안 부셔져. 좀 더 세게. 오, 와, 세 번 치니까 부셔졌다. 와, 망치의 힘으로 맞췄을 때는 부셔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사람의 힘이 들어간다. 부셔지죠. 그렇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을 가해야만 부셔지는 터프박스. 저 터프했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타 터프박스를 리뷰해봤는데요. 강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강할지는 사실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딱 부시면은 부셔지면서 구멍이 뻥 나고 파편이 튀어야 되는데 부셔지고 끝!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죠. 터지지가 않아요. 사타 텀블박스 칭찬합니다. 이렇게 강한 텀블박스 20L, 40L, 65L 한 개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참여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익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빠. 야, 사타 진짜 물건 잘 만드네요.